그 찬밥. 찬밥을 가지고 근사하죠. 아란치니라고, 이게 아란치니는 이태리어래요. 이태리어. 그래가지고 그 이태리 그 주먹밥이에요. 주먹밥. 주먹밥인데 이 주먹밥을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김은 뭐그 고무신을 튀겨도 맛있다면서요. 근데 찬밥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고로케 같은, 고로케는 감자 고로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거 쌀로 만든, 쌀밥으로 만든 그 고로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거 밥을 볶을 거예요. 찬밥을 볶을 건데 우리 볶음밥 할때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세미나 갔다 와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재료를 좀다 준비해 놨어요. 뭘 했냐면 양파를 다려놨어요. 양파 반 개를 다졌고요. 파! 그 하얀 부분 있죠? 고기 대만, 이파리 말고 고기만, 고기 반토막을 이렇게 좀 다져놨어요. 그리고 이제 볶음밥 하실 때 이렇게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색깔도 또 이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당근도 집에 있고 호박도 좀 있어서 당근하고 호박을 이렇게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썰어놨어요. 볶음밥 하려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섞어가지고요. 제가 먼저 이제 볶아볼게요. 자, 프라이팬에다가 포도씨유를 좀 둘러야죠. 그래서 포도씨유를 좀 두르시고요. 살살 이렇게 둘러주세요. 둘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파하고 다진 양파예요. 다진 양파 반 개하고 그리고 예, 파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요. 제가 이제 볶을 거예요.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어저께 축구 보시느라고. 저도 축구를 막 떨려서 못 보다가 하도 그냥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나와서 잠깐 봤네요. 자, 이렇게 예, 한 7칼단에다가요, 이렇게 한 중불 정도에다가 파, 마늘을 먼저 이렇게 향을 좀 내주시고요. 양파하고 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집에 있는 이, 그냥 양파라든가 뭐 호박이라든가 볶음밥 할때 넣는 재료들이면 다 되겠어요. 이거 잘게 잘게 썰으셔가지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볶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그 여러분 리조또 좋아하세요? 예, 리조또 하듯이 좀 그렇게 밥을 묽게 제가 조금 만들 건데 그렇게만 해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꼭안 튀겨도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가진 채소를 조금 해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 있죠, 물. 예. 물한 컵이에요. 물한 컵을 넣고 이렇게 좀 끓여주세요. 물한 컵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굴소스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치킨 스탁이 있으면 치킨 스탁을 조금만 이렇게 그냥 한 톨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 중에서 다 넣지 마시고요. 그냥 한 톨만 이렇게 한뭐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향만 쫙, 맛만 살짝 낼 거거든요. 요걸 내셔가지고요. 이렇게 불을 좀 세게 하셔서 좀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끓여주다가 이거 너무 쉽고 맛있어요. 자, 그래서 치킨 스탁이 잘 녹도록 얘가 폴폴폴폴 끓여주시고 그 사이에 저는 찬밥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햇반 있죠, 햇반. 이 햇반을 써가지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햇반을 보통 햇반이나 뭐 이런 것들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드시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또 끓일 거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찬밥 있으면 찬밥 한 덩어리 이렇게 한 공기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좀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죠. 김이 나면서. 자,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끓으면요. 야채도 마저 좀 있고, 예. 그리고 어저께 그 축구는 거의 기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죽 쓰듯이 이렇게 야채를 좀 다져가지고 넣고요. 물을 끓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예, 그냥 햇반 하나를 툭 해갖고 넣을게요. 이렇게 그냥 햇반을, 예, 하나를 조금 불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불이 끓었으니까. 그냥 저는 찬밥 있으면 찬밥 넣으셔도 돼요. 저는 찬밥이 집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햇반을, 예.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끓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밥을 조금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물기 없이 얘를 볶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볶음밥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만 하면 좀 맛이 없고요. 맛을 있게 하기 위해서 버터 있죠? 버터를, 제가 이제 지금 튀길 기름을 이렇게 가열하고 있었더니 이제 됐대요. 이렇게 버터를 한 조각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풍미를 위해서 버터 한 조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림치즈 있죠? 이제 이런 게 이게 이태리 음식이니까 이런 게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림치즈도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쪽, 한 숟가락,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풍미가 있는 그런 볶음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사실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소금, 후추로 간해주시면 돼요. 만들기는 쉽죠? 네. 잘 보세요. 제가 포도씨유에다가 포도씨유 한번 두르고 거기다가 채소들을 다져가지고 볶았어요. 볶다가 물을 한200 넣고요. 그리고 찬밥 한 덩어리, 한 공기? 예, 저는 햇반 하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다가 거기에다가 버터, 풍미가 좋게 버터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림치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조금씩 한 숟가락 이렇게 넣으면 이게 리조또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요, 잘 이렇게 소금, 후추도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소금, 예, 후추. 소금, 후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를 잘 이렇게 이제 볶아주세요. 볶음밥이 되도록. 이걸 왜냐면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질면 안 돼요. 그래서 국물을 다 날려주셔야 돼요. 저어주시면서, 예, 질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이렇게만 떠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리조또죠, 뭐. 이게 리조또잖아요. 맛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조금 더 볶아주시다가, 아직 제가 보니까, 뭐죠? 그 당근이 좀안 익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볶아주시다가,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다니까요? 이렇게만 하셔도 진짜 맛있는데, 조금만 올려서, 제가 빨리 국물을 날려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뭘 준비해 놓으셔야 되냐면, 빵가루.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달걀 이 정도면 하나면 돼요. 하나 정도를 풀어가지고, 우리 그 계란물에 입혀가지고 튀김, 이렇게 우리 그 뭐죠? 추석날 명태전 같은 거 부칠 때, 동태전 같은 거 부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요, 이게 지금 국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바닥에. 그쵸?
바닥에 국물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조금만 더 1분만 더 하다가 이거를요 이렇게 뚜껑에다가 덜어서 얘를 좀 식혀야 돼요. 뜨거워서 얘가 이거를 뭉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국물 없이 다 이렇게 네 국물 없이 볶아지면 네 이게 중요해요. 국물 없이 볶아지면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야채를 많이 넣어갖고 색깔이 더 훨씬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뚜껑에다가 이 뚜껑에다가 덜어갖고 좀 식혀주세요. 자. 그래서 이 야메이는 뚜껑이 밑에가 편판해서 너무나 좋아요. 다른 그릇도 안 써도 되고 설거지 거리도 줄어들고 수도를 하고요. 이렇게 네. 딱 긁어서 이거 너무 쉬운데 근사하죠? 여러분 사진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밥 한 공기 가지고 그 한 서너 개는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식혀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이에 뭐를 만들 거 하냐면 조금 식은 다음에 식힐 동안 얘가 그냥 이렇게 이제 튀겨서 드셔도 되는데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여러분 이 시간이면 식사 다 하신 거죠? 9시 반이 넘었으니까. 자, 이렇게. 이거는 요즘은 남자분들도 요리를 잘해야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휴일날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가족들이 아주 깜짝 놀랄걸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볶아진 어떻게 보면 리조또죠. 리조또가 식는 동안에 저는 뭐를 만들 거냐면 여기에 나중에 이제 소스를 밑에다 쫙 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만들 건데 소스는 그냥 제가 이 후라이팬에다가 바로 그냥 쓸게요. 여기에다가 포도씨유만 살짝 두르고요. 다시 포도씨유만 살짝 두르고 자 제가 아까 요 양파 반개 이렇게 또 나눠놨거든요. 양파 반개하고 요거를요 약불로 해가지고요 제가 다시 볶을 거예요. 시작. 딱 볶다가, 스파게티 소스 있죠? 스파게티 소스를 넣고, 자, 볶다가, 얘를, 스파게티 소스로 얘를 볶아줄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꼬다리는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볶다가, 네. 양파가 이렇게 볶아지면, 이렇게 토마토 소스 있죠? 토마토 소스를 적당하게 뭐 한 뭐 이런 요 컵으로 한 컵 해도 되고요. 여기 한 뭐 3분의 2컵 해도 상관없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요 소스를 좀 걸쭉하게 왜냐면 얘만 먹는 것보다 나중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요 쫙 깔고 요 위에 올리면은 훨씬 더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하고 스파게티 소스하고 좀 이렇게 예. 같이 볶아주세요. 끓여주세요. 그럴 때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요. 예. 저는 이렇게 예. 조금 살짝 더 근데 양파가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시고 이제 그 사이에 요게 이제 식었으면 이렇게 볶아주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이게 좀 뜨겁긴 하네요 아직은. 자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면서 기름은 제가 아까 한번 해놨지만 170도로 튀김온도 170도로 세팅을 하면 좋거든요. 네. 이렇게 소스를 조금 밑에다가 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되직한 것보다 약간 묽은 게 좋거든요.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방안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스파게티 소스를 조금 쓰고 싶다 하시면은요, 양파를 먼저 볶은 다음에 스파게티 소스를 넣으시면 스파게티 소스를 조금 적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다가 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다 익었다는 거 아시죠? 예, 양파가 다 투명하게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라이팬 하나에다가 리조또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에 소스도 만들고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뚜껑에다가 이렇게 쓰고 하면 후라이팬 하나 가지고 그냥 그릇 세 개가 다 안 써주는 거니까. 예. 이렇게. 예. 좋아요. 예. 취소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식혀놓은 이거를 제가 가지고 이제 한 4개 정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뜨거울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얘를 빚을 건데,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피자치즈를 가운데다 제가 넣을 거예요. 이걸 넣어야 맛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색깔은 지금 이거 하얀색인데요. 제가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체다치즈 있죠? 체다치즈 있으면 체다치즈 넣어도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얘를 뜨거울래나? 잠깐만. 밀가루로 살짝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좀 뜨겁네요.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오겠네요. 네, 너무 커도 안 예쁘고 너무 작아도 안 예쁘거든요. 그럼 이렇게 뭉쳐지죠. 이렇게 이거 잘 보세요. 뭉쳐지면은 요 가운데다가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얘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우리 만두 속 빗듯이요, 속에다 넣는 거예요. 속에다가. 근데 희한하게 손에 별로 안 붙죠. 예.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주세요. 뜨겁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식어야 돼요. 아이고 뜨겁네요. 아 뜨거워라. 아니면 반만 해서 하시고 위에다가 반을 덮으셔도 되겠네요. 뜨거우니까 치즈가 막 녹아요. 이거 이렇게 녹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요. 반을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요. 밀가루에 한번 하고 달걀물에 한번 이렇게 하셔서 빵가루에 한번 입히고, 아니 밀가루에 한번 입히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달걀물에 입히고 빵가루에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튀기는 거예요. 아, 이게 치즈가 녹아갖고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 할게요. 이게 너무 뜨겁네요. 자, 좀 식혀주세요. 이거 식힐 시간도 없네. 자, 이렇게 그냥 착 펴서 여기에다가 피자 치즈를 하나 이렇게 넣으세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싸세요. 이걸 위에 걸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가 막 녹아, 어떡해. 이게 너무 진해, 밥이. 안 식어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엉터리지만 한번 해볼게요. 장갑이 저한테 커가지고 이렇게 장갑이 막 벗겨진다. 자, 이렇게 해서 빵가루,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를 이렇게 둘리고. 네. 둘리고. 달걀물을 입히세요. 너무 크네. 달걀물을 입혀서
빵가루를 입힐게요. 빵가루. 빵가루는 이렇게 좀 듬뿍 해주세요. 보이세요? 빵가루? 그래서 요걸 튀겨낼 거예요. 빵가루를 입히니까 이렇게 고로케 같이 됐죠? 고로케. 보이세요? 아예 안 보이나? 네. 그래서 이제 튀김에다가 튀겨낼 거예요. 너무 큰가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맛있겠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제가 한번 이제 옮겨보고, 예. 제가 만들어,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게 손에 빵가루가 묻어가지고. 하나 더 맞아. 아까 해놓은 거 할게요. 밀가루 묻히고. 밀가루 묻히는 거 보이나? 자, 보이시고요. 자, 보이고. 그 다음에 달걀물 입히세요. 달걀물 입히고. 네. 이거 네 개는 달걀물 하나면 돼요. 그 다음에 빵가루. 이렇게 입히세요. 빵가루는 저 집에 식빵 있죠? 이렇게 꼬다리 남은 거, 안 먹은 거,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고요. 또 이제 이걸 하나 더 해서. 치즈를 좀 넣고요. 정말 이거 식혀야 되겠네. 여러분 하실 때 이거 식힌 다음에 하세요. 이게 밥이 절 식어가지고요. 여기에 치즈 넣은 게다 녹아요. 이게 치즈가 이 안에서. 그래서 손에 다 붙으니까요. 이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조금 덜 식었을 때 하는데 여러분은 꼭, 꼭 식혀가지고 하세요. 그 사이에 이제 얘는 다 이렇게 완료가 됐대요. 이렇게 빚어서 손에 이렇게 묻지가 않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묻었어요. 자 이렇게 예. 묻어가지고 참. 그래서 밀가루를 입힐게요. 그리고 달걀물 입혀주세요. 달걀물 입히고요. 그 다음에 빵가루 입혀주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돼가니까 제가 세 개만 먼저 튀겨볼게요. 저희 세 식구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자. 장갑을 좀 벗을게요. 제 손이 요즘 뒤통수에서 작아졌는지 손이 장갑이 막 헐렁헐렁 벗겨지네. 장갑을 벗고요. 지금 이제 기름이 이렇게 튀겨졌잖아요. 기름이 올라왔잖아요. 자, 메뉴. 튀김이에요. 튀김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취소하고 장갑 다시 깨끗하게. 그래서 기름은요 정말 제가 요거 한컵 정도 썼어요. 그래서 요 밑에 지금 기름이 잘 튀겨지면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170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거는 180도가 좋은데 얘는 170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놓은, 동그랗게 묻혀놓은. 근데 얘는요, 조금 이렇게, 아유, 된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왜냐면 기름이 이렇게 다꽉 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팡카로 살점을 더 입혀가지고. 이제 다 익은 거니까 이게 한 5분이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튀겨낼게요. 얘도. 네. 빵가루 한 번만 딱. 이걸 제가 집에 있는 빵가루 있잖아요. 먹다 남은 식빵. 그거를 제가 이거 믹서기에 갈았어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동그랗게 잘 해서. 고로케 같죠? 예, 고로케 같아. 빵가루 묻혀서. 지저분해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예. 예. 해서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튀겨주세요. 아우, 예쁘게 튀겨졌다. 돌려가면서 튀겨주면 아주 갈색으로 예쁘게 됩니다. 보이세요? 튀김 색깔 안 보이시나요?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갈색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 튀겨주세요. 돌려가면 5분이면 돼요. 5분 잡아주시면서 모양을 네. 돌려가면서 익혀주시면 옆에도 이렇게 익혀주세요. 아, 뜨거워. 튀김하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이거 꼭 튀김에 이거 받침 있죠? 받침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그래서 기름을 쫙 빼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튀김이 아주 맛있게 튀겨졌어요. 이렇게 좀 기름 좀 여기다 올려서 이렇게 빼줄게요. 진짜 맛있겠죠? 네, 맞아요. 기름도 정말 깨끗하게 쓰고요. 여기다가 튀기잖아요. 그러면 겉만 튀겨주고요. 속에는 기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담백해요.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면 우리 고로케 같은 거 튀겨보면 꾹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기름이 정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에다가 170도를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항상 요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다 됐네. 제가 세 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접시 다시 꺼낼게요. 자. 제가 검은 접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검은 접시를요. 자, 검은 접시에다가 자 내가 옮길게요. 옮기고 디코레이션 하는 거. 여기에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스 있죠. 소스를 밑에다 좀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요. 깔아주시고, 아까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아란치니. 아란치니는 이탈리아로 작은 오렌지 뭐 그런 뜻이래요. 왜냐면 이게 튀겨지면 꼭 오렌지 같은 이게 갈색, 약간 오렌지색 같은 색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튀겨놓은 거를요. 작은 오렌지 같나요? 예. 작은 오렌지 같나요? 요거 여기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아주 너무 예쁘게 튀겨졌죠? 아, 고로케처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사실 모양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데코를 할 건데요. 데코를 하는데 어떻게 데코를 할 거냐면요. 자, 원래는 여기에다가 루꼴라 같은 거 있죠. 잎을 살짝 올리고 우리 그라나다 치즈 있죠. 그라나다. 이 그라나다 치즈를 싹 뿌려서 하얗게 하고 파랗게 하면 이쁜데 제가 뭐 루꼴라 이거 하자고 사장이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상추예요. 상추. 그래서 상추를 잘 씻어가지고요. 제가 예쁘게 채를 썰게요. 채를 썰어가지고 얘 그냥 올릴게요. 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채를 썰 거는요. 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세요. 말아주신 다음에 요거를 가볍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러니까 상추잎이 끝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모양이 좀 구불구불하니까 더 예쁘겠어요. 상추잎 3장이에요. 상추잎 3장을 없으면 깻잎도 괜찮아요. 깻잎도 데코레이션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요 위에다가 살짝만 올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올릴 건데 올리기 전에 뭘 할 거냐면요 우리 그라나다 치즈 요거 살짝 우리가 뿌려 볼 건데 뜨거워서 아마 녹을 것도 같아요. 우리 이렇게 집에 하나쯤은 다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예 멋있죠? 근데 이게 치즈가 좀 식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라나다 치즈입니다. 뿌려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원래는 루꼴라 올려야 되는데 루꼴라잎 네. 없으니까 상추잎 됐다. 이거 조금 이렇게 뿌려서 아니 이거 없으시면요 우리 파슬리가루 살짝 뿌리셔도 돼요. 그렇게 뿌려도 괜찮아요. 뭐 없으면 어때 안 뿌리면 어때요 그쵸? 근데 이제 예쁘니까 초록색이 들어가야 예쁘니까 파슬리가루 있으면 파슬리가루 살짝 뿌리셔도 돼요. 이거 없으면 어때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아란치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사하죠? 그냥 찬밥이에요. 찬밥을 가지고 볶음밥 만들어 가지고 주먹밥 했어요. 근데 가운데다가 치즈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싹 자르잖아요. 그러면 치즈가 쫙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스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요 한 끼 식사도 괜찮고 손님 접대율도 너무 괜찮죠. 그리고 밥 한 공기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한 이거 지금 남았잖아요. 한 4개에서 5개 나오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정말 너무나 근사한 진짜 찬밥으로 만드는 아란치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이렇게 만드